자, 접속사, 같은 접속사랑 따로 포인트 없고요. 여기 나오는 내용 토대로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쏙 뽑아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면을 꼭 지금 묶어야 되는 거니? 혹시 수업실에 달릴 일이라도 있는 걸까? 네.
그러지. If you don't study hard, you won't pass the test. 또 오늘 if랑 not은 한 단어로 뭐로 묶어줄 수 있으니? unless로 묶어줄 수 있으니 unless you study hard, you won't pass the test.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. 됐나? 네. 아 이거 정말로 채우야, 수학이 좋아, 영어가 좋아? 채우야 거기서 거긴데 아니 근데 영어가 나요. 영어는 암기가 어려운 기술해야 되잖아. 둘 다 다 그 장단점이 있지. 그거 안 하지 니가 한국어잖아요. 어? 한국어잖아요. 수학이? 네. 한국어잖아요. 영어는 개 어디에 한국어가 나오냐? 몰라. 전부 다 얘 함수 x, y 표시하고 막 이러는데 뭐 어디 그게 그게 네. 아유 정말.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리고 또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for가 우리가 아는 전치사 이외에도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for 뒤에 주어동사 구조가 올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절 이끈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보시면 나 선글라스 꼈어. 왜? 태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because랑 바꿀 수 있다. 까리까리 하고 so랑 so가 오게 되면은 그 인과관계의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원인, so 결과, 그리고 결과, because, 원인. 이 순서를 좀 아셔야 되고요. 다음에 보시면 뭐 여기도 전부 다 and, or, nor. nor은 이미 얘는 부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nor, no, not, never 부정어 포함된 절 뒤에서 뭐 그 연관된 내용을 소개를 하면 nor 뒤에서 주어와 동사가 동치된다 이랬는데 모르셔도 됩니다. 이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아요. 다음 상관접속사 보자 얘들아. 상관접속사 쌤, 어? 근데 기말은 왜 이걸 접속사 뭐야? 아니요? 그냥 그 단기 특강이라서 이걸 하는 거야. 오늘까지는. 오늘 다음 주 오늘 마지막인데 주면 안 돼. 오늘이 왜 마지막이야? 다음 주 월요일 나 안 볼 거야? 아니, 나 너를 오래 안 볼 거야. 단기 특강이 마지막이야. 뭔 소리야? 7월 달에 너희 나 내신 끝나고 오면 또 할 건데. 아, 자, 왜? 상관 접속사 암기 하셔야 되겠지요, 그죠? 다른 학교들 시험 끝날 때까지는 계속 묶이게 되겠지. 아이고. 자, 아이고. 자, 보자. 그래요. 아저씨인 줄. 자, 옆에 뭐가 나와 있어? 나 대의 법이 A가 아니라 B, 보스 A and B, A, B 둘 다 either A or B, neither A nor B, 나뿐이 A, 버블스 B는 B, as well as A로 바꿔줄 수 있지.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? 상관접속사는 뭐가 진짜 중요해? 수일치가 중요해. 왜? 문장에서 이 나대 먹기, 보스, AMB, 이덜, AOB 이런 것들이 주어로 쓰이면 우리가 이걸 단수 취급할 건지 복수 취급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. 어떤 거? 보스, AMB 무조건 복수. 얘는 둘 다니까 항상 두 개야.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일치? B. B. 여기도 B, B, B에 B에 일치. 왜냐면 나돈니 A 버돌소비가 문장에 주어로 쓰였다 보자.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100점을 받았어. 이 말은 누가 시험 100점 맞았다는 게 메인 지금 이야기냐? 내가 100점 맞았다는 게 그 중요한 이야기인 거거든. 내 나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수밖에 없어. 오케이?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. 근데 여기에 뭐 따로 뭐 A and B, like 뭐 이렇게 바꿔주고 합니다.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. 다음에 넘어가서 상관접속사는 수일치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명사절 이끄는 종속접속사 됐습니다. 자, 유닛 50이랑 102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주어, 뭐 목적어,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는 부사어의 역할을,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덩어리들을 이끌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명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주목보 역할을 한다.
가장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는 대시이죠. 이때 대시는 뒤에 어떤 내용이 와? 완전한 문장. 그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올 수 있겠지, 그렇지? 맞지 얘들아. S가 V하다는 것, S는 보어라는 것, S가 목적어를 V했다는 것, S가 IO에게 DO를 V했다는 것, S는 O가 OC를 뭐 OC하게 V한 것,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됐나요? 예. 그다음에 보시면 whether과 if 있습니다. whether, if는 둘 다 무엇이기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뜻이고, 이때는 whether은 상관이 없는데 if는 무엇이기인지 아닌지 뜻 말고도 하나가 더 있잖아. 어떤 거? 만약에라고 할 때 그 if는 만약에 뭐뭐인지 만약에라고 하는 뜻일 때랑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랑 꼭 구분을 해야 돼. 왜? 시조형이기 때문에. 그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if 관련 문제가 이거야. if tomorrow I will stay inside.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. 안에 있을 거야. 그럼 내일 비 오는 거 rain 어떻게 써줘? 비 오다 rain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넣어줘야 돼? 내일이요? Will rain을 써야 되는구나. 맞아? Will rain 이렇게. 그치? Tomorrow니까. 태어나 이거 맞아? If it will rain tomorrow 하는 거 맞아요? 왜 틀렸어? 어? 뭐라고? 뭐라고 하냐? 몰라. 아, 좀 크게 말해줘! 미리 안 되는 거? 그렇지, 왜 미리 안 돼? 시조현미 때문에 얘가 조건이잖아.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아직까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건이기 때문에 시조현미에 따라서 뭘로 써줘야 돼? rains 써줘야지. 앞에 비치를 주어 있으니까. 근데 이런 것들 I don't know. 얘는 무슨 뜻이야? 나는 모르겠어. 만약에 그가 온다면이야? 네. 나는 만약에 그가 온다면 나는 몰라. 모른다. 그가 올지. 그렇지. 그가 올지 안 올지인 거지. 얘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. 야, 무슨 뭐에 해당하는 거야? S, V, O. O자리에 들어가는 거. 명사.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. 이럴 때는 위를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구분하라는 거야. 왜?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를 이제 너네들 속여가지고 이 밀컵이 틀렸네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거든. 근데 왜요? 어? 밀컵이 틀렸다고 하는다고요? 그 틀렸네 라고 해가지고 어법 문제를 낼 수 있다고.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. 그리고 저희 시험 때 관계대수 나와요. 이번에? 네. 나오겠지. 소재 포인트가 소재 이번에 나올 거고, 투부정사 나올 거고,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도 그 본문에 있었어. 주관대. 네, 그 문내용이에요. 읽어보면 알지 않을까? 그러면 이걸 나한테 물어본다는 것을 우리 채용은 아직 선생님이 줬던 3사각 것을 자습도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소리일까?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데일리 테스트로 3과 단어들과 3과 본문 빈칸 채우기가 나올 텐데. 근데 솔직히 지금은 안 해요. 주말 중학교 한때. 왜요? 근데 주말에 진짜 뭐예요? 과학을 하는 게 맞겠죠. 영어. 그거를 이제 계획을 짜면 되지 않을까요? 과학을 좀 할 거예요. 아 역사를 해야 되는데. 수업에. 다음에 그래서 웨더가 이프 있고요. 웨더를 이프는 뒤에다가 올나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왔나? 올나? 그 외절 같은 경우는 올 낫을 넣어줄 수 있고요.
있습니다. 근데 if 같은 경우는 if he will come or not 좀 떨어뜨려서 써야 됩니다. 다음 간접일관문 의문사 뭐 이것도 명사는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안 막 외우려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. 다음에 간접일관문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요거 의문사 그 간접일관문 넣을 때 주절의 동사가 이런 생각하는 것 think, guess, suppose일 때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. 뭐 이런 거 자, do you think what the best 합치면 뭐가 될까? 너 생각하니? What is the best? 뭐가 최고야? 너는 뭐가 최고라고 생각하니? 이지 그지? 원래대로라면 이 뒤에 넣을 때 주어 동사만 바꿔주면 되니까 의문사 주공이니까 Do you think what the best is? 가 되겠네요 선생님. 그러나 여기에 주절의 동사가 think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여기에서 의문사가 맨 앞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. What do you think the best is? 이렇게요. 이렇게요. 그런 영혼 빠져있는, 영혼 없는 리액션 하지 마세요. 아, 진심이에요. 첫째는 중3 내신 때 보통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2때 나왔던 게 있습니다. 부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들은 얘들아 이건 접속사만 외우면 된다. 시간 관련된 접속사는 어떤 거 있어?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? 여기 53 네. 유닛 53 유닛 몇이냐 너가 X3에 보면 그 시간 접속사들 when, as, why, before, after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전치사랑 접속사랑 차이점을 인지해야 되지. 왜? 전치사는 뒤에 전명구 해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가 오는 반면 접속사는 뒤에 절, 주어 동사의 구조가 와야 된다. 오케이? 근데 때에 따라서 하나의 단어가 전치사도 가능, 접속사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둘 다 쓸 수 있겠죠. 대표적인 게 until 같은 거 있지 않을까? until은 뒤에 여기가 바로 until 10 pm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명사 덩어리 하나만 올 수도 있지만 until you come home 네가 집에 올 때까지 주어 동사 들어갈 수 있잖아. 맞지? 오케이? 네. 그리고 시간 딱 나오면 또 뭐 떠올려야 돼? 시조현미 시조현미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저 덩어리에는 미를 써서는 안 된다. 오케이? 영어는 누가 만든 거예요? 그러니까 같이 만든 영어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? 그거 쌤이 어떤 영어 독해 지문에서 읽었었는데 영어는 게르만어가 거기에서 파생이 된 거라고 그랬어. 게르만? 그거 맞는 지금은 독일 쪽에 게르만 쪽. 그 막 바이킹들이랑 그 다음에 막 게르만이랑 그 유럽에 있었던 여타 그 이제 민족들이 이 영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. 근데 ABC는 그럼 어떻게 막? ABC ABC는 어떻게 만들었냐고? 원래 쓰던 그런 그 이전에 뭐 라틴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 쓰던 글자를 가지고 그 글자를 조합을 해서 만든 게 이거지. 아, 왜 조합을 했어? 그런 영어를 만든 한국어로 다 통일할 한국어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한국어? 그러니까 한국어 쉽지 않아요? 아니 외국인이 봤을 때는 아 근데 그 쌍시옷 그런 게 어렵다는데. 쌍시옷? 한국어 문어도 이상해요 근데. 한국어는 외국인들이 보고 바로 읽을 수는 있대. 왜냐면은 이게 모양을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는거잖아. 기억할 때, 뭐 니은할 때 이게 다 입에서 혀의 움직임, 혀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.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.
영어는 뭐 A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혀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잖아. 기억을 그럼 제가 읽는 건 안 돼요. 기억이 나왔어요. 예? 기억이 나왔어요. 아니요. 기억. 어떻게 안 그래? 기억.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소리를 이제 그 글자를 보고 읽는 건 되게 쉽게 배울 수 있대. 즈, 어, 느, 전 이렇게 되게 이게 이어지는 거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. 갑자기 얘는 왜 나왔지? 그러면은 아 몰라 말하지 마. 노체로 괜히 일어나서 실험을 해봤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종속 접속사 중에서 조건 나타내는 접속사. 그래서 if란 뭐 as long as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. in case, as long as 요거 모르셔도 되고요. if랑 unless 두 개만 기억하세요. 세원 씨는 그 다음에 밑에 목적 결과 나타내는 거 이거 이거는 소댓만 기억하세요. 소댓. 오케이? 소댓 붙어 있는 거 있을 거야. 54? 54에. 그리고 자, 104 유닛에 이 종속접속사 이유원이 비포즈 씬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나머지들 모르셔도 돼요. 다음에 목적은요.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도 또 나오네. 소댓 붙어 있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. 알간? 알간. 모르간? 미안하다. 다음에 원인 결과는 또 알고 있잖아. 어 원인 결과에 너네 시험범이 나오네. So 형용사네. 너무 너무해서 그 결과 이렇게 되었어 하는 거. 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문제 풀어보자 여기까지. 네? 짠짠. 오 마지막. 아 그럼 오늘 숙제가 몇 가지일까요? 몰라 안 알려줌. 알려줌. 야 완성은 271까지. 그리고 숙제요? 아니 지금 풀 거야. 왜? 117까지 태원이는 117까지인데 쌤이 문제를 몇 개 빼줄 거야. 지금 X 쳐줄게. 오케이? 잠깐만. 야 신혜야 정신 차려. 뭐 야, 우리말 옮기시오, 빼. 263 하지 마. 이거 말로 할 거야, 바로 그 자리에서. 그다음에 야, 말로, 우리말로 옮기시오는 한글로 안 써도 돼. 그 다음에, 알맞은 말 고르시오, 265에. 엑셀사이즈 3은 홀수만 해. 1, 3, 5, 7, 9, 11, 13. 그리고, 체크했어, 신야? 네, 안 먹지 많이 졸려 졸고 있잖아. 근데 막 이건 안 될 거. 왜 다 리프 해야 되나. 다음에 엑셀사이즈 4, 267 쪽에도 1, 3, 5, 7, 9. 그리고 처음인 거 아니에요? 269 쪽에. 자, 통화합시다. 5번은 다 하세요. 아니, 아니요. 그 다음에 6번은 1, 3, 5. 그리고 271에는 7번 X 8번에 지금 7번이 어디서 봐 갑자기 271에 엑셀사이즈 X 엑셀사이즈 8은 2번 4번 지금 하는 거? 아 지금 여기 해. 그리고 태원이는 말해주면 또 안 해올 거잖아. 네, 저 화면 숨었다. 어? 화면 숨었다. 아니? 아, 아예 안 돼. 안 돼. 오케이, 10초. 안 돼. 오케이, 5초, 5초. 이거 5초만에 화면 안 나는 건 저희 목표를 써버리는 거야. 씨. 오케이, 오케이. 3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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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. 빨리 할까? 문제 너무 많아, 이거. 문제. 저희 좀 안 하는 건 없어. 그냥 우리말로 옮기지 말하는 거래요. 아? 우리말로 옮기지 말하죠. 뭘 안 하냐고? 우리말로 옮기지요. 어, 그거는 나중에. 이거는 일단 뭐였지? 이거 아니야?
눈치. 갔어요. 화장실 못 갔어요. 왜? 사람이 있어?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어서 밖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잘 못 들어갔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새치기 했어요. 뭐? 와, 내 새치기 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구나. 1분만 있겠다 할게요. 안돼. 내가 말했잖아. 아니 싫어요. 반항? 지금 반항하는 거야? 제발. 이달 사고 하셨는데? 이달 야 조용히 해. 이달 이달 나는 걸까요? 이달 말 대단하. 처음에 겁나 쑥스러워가지고 말 안 하더구나. 이달 이런 줄 알면 좀 더 유치해질 거야. 인정? 모르겠어. 예니 나자. 약간 신나지 지금. 근데 이거는 귀여운 써. 이거는 유니버설 됐어. 이만큼 나돈니 에이 버돌수 어디서 부탁해? 와 친절하게 칩도 뜯고 나 너무 착해.